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마다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인데요.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 속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녀는 어떤 존재인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주변의 고위 간부는 누구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김 위원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인물, 바로 현송월입니다. 이후에도 회견장, 공연장, 만찬장 등 김정은이 가는 곳마다 모습을 드러냈고 실무진의 이동 동선을 체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듯 두 정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어떤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상황 파악을 하는 일환이다. 뭐 개인적인 어떤 업무가 아니고. 내부 행사에서도 현송월의 행동은 차별화됩니다. 경직된 자세로 김 위원장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는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또 다른 업무를 하는 듯한 모습이 종종 공개됩니다. 공식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 위원이자 선전선동부 부부장. 하지만 직책을 뛰어넘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된다라는 정치적 어떤 그 메시지, 정치적 설계를 하면은 현송월이 이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이미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최근 들어서는 김 위원장 의전뿐 아니라 김주애 등 가족까지 관리하며 위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당무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김주애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의 현송월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 보천보 전자악단 출신으로 북한 인기가요 준마 처녀를 불러 유명세를 탄 현송월은 김정은 집권 이후 모란봉악단 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겠습니다. 이후 2017년 당 중앙위 후보위원이 됐고 2018년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방한하는 등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이렇게 무대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수 시절부터 보여준 현송월의 자질과 충성심이 김 위원장의 신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의전 담당 전임자였던 김여정과의 친밀감, 또 가수 출신인 리설주의 입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정치적 직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오랫동안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그 신뢰를 받고 있다. 특수 혈통이 아닌데도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현송월의 위상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